이 교재 오펜프 회로에 대해서 메일로 요걸 좀 교재 보강을 해달라고 메일이 자꾸 와요. 그래서 오늘은 요 오펜프에 대해서 조금 보강을 해드릴까 합니다. 오펜프는 아날로그 IC에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IC는 아날로그 IC와 디지털 IC로 구분을 하는데 여기 12장 디지털 IC예요. 이것도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면 좋은데 오늘은 아날로그 IC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이 아날로그 IC는 우선 OPMP, 인터페이스, 레귤레이터, 그다음에 오디오용 앰프, 오디오용 MPS는 IC, 그다음에 이제 TV 같은 데 사용하는 거, 라디오용, 컨트롤용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구분하는데 그 중에 아날로그 IC 중에서 OPMP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까 합니다. OPMP는 요런 타입, TO99 혹은 TO5형이라고도 하는데 요런 형태의 OPMP와 요렇게 생긴 OPMP가 있습니다. 요렇게 생긴 거는 이제 딥 타입이라고 얘기하고요. 요건 이제 TO99형, TO5형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요 보면 홈이 나와 있죠. 이렇게 밑면으로 뒤집었을 때 혹이 있는 쪽이 8번이에요. 혹이. 요거는 위에서 보는 그림인데 실제로는 이렇게 보는 건 좋지 않아요. 실제는 요렇게 놓으면은 혹을 놓고 밑면에서 항상 밑면에서 보셔야 돼요. 밑면에서 보셔 가지고 요걸 8번으로 해요. 1, 2, 3, 4, 5, 6, 7. 여기 1번, 2번, 3번, 4번에서 7번, 8번. 밑면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혹이 이게 8번이다. 이렇게 암기하는 거예요. 보통 2번, 3번, 6번. 여기서 2번, 3번, 요거 6번, 요거 6번. 이렇게 보통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아요. 자, 이거는 똑같은 건데 여기서부터 홈에서 여기 보면 홈이 점이 있어요. 이 점이 여기 1번, 4번, 5번, 8번 이렇게 돼요. 위에서 본 그림입니다. 1, 2, 3, 4, 5, 6, 7, 8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제 한 장을 넘어가 볼게요. 사실 오펜프는요. 이 내부가요, 요 내부가 이렇게 복잡해요.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OPMP에서 대표적인 게 742이에요. OPMP가요, OPMP가 709가 초창기에 많이 쓰다가요, 그 다음에 이제 741로 넘어갔어요. 요게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24라고 그래가지고 그 오펜프가 4개가 들었어요. IC가 이렇게 있으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1, 7, 8, 14. 그러면 오펜프를 이런 식으로 네 개가 들어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뭐, 코드 오펜프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324가, 이렇게 741이 네 개가 들어있는 이런 형을 324라고 얘기해요. 요 IC 이름이에요. 아무튼, 오펜프는 대표적인 핀이 이렇게 돼 있어요. 2번, 3번, 7번, 4번, 6번. 이렇게 돼 있습니다. 2번이 마이너스 입력이 되고요. 3번이 플러스 입력이 돼요. 741이 대표적으로 많이 씁니다. 이런 뜻이 되고요. 7번이 플러스 12에서 보통 한15 정도 넣고요. 4번이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15 정도 전압을 넣어줘요. 전압을 이렇게. 이 전압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다시 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 자체를 지금 아직 우선 이게 5펜플 처음 접하는 사람은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선 먼저 이걸 봐야 돼요. 2번, 3번, 6번이죠. 2번, 3번, 6번. 요것이 바로 요거다는 뜻이에요. 2번, 3번, 6번. 그 다음에 여기서 7번, 4번은 생략한 거예요. 여기는 예, 마이너스 12. 7번은 플러스 1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설명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플러스 10이라는 말과 마이너스 10이라는 말을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건전지가 12V짜리가 두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건전지가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12V짜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좀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보통 표시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12V, 12V 이렇게 보통 표시해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를 이렇게 연결해요. 이렇게 연결하고 위에서 요 마이너스에 대한 게 여기가 되겠죠? 플러스. 그럼 여기 12V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12V가 되는 거고요. 그럼 위를 무시하고 플러스가 여기 연결됐죠? 여기 됐죠? 그럼 요 플러스에 대한 마이너스가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12는 똑같은데 여기를 어스, 그라운드, VSS라고도 표시해요. 그라운드로 여기를 0전위로 보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12가 된다는 뜻이고요. 여기는 플러스 12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5펜프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7번, 4번 7번에 걸어주고요. 마이너스를 4번에 이렇게 걸어준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자, 그래도 이걸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왜 이렇게 하는지를 그거를 제가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돼요. 얘가 0이고요. 플러스 12가 있고 마이너스 12가 있으면 이제 요 신호를 집어넣을 건데 이건 좀 이따 바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신호가 들어와서 이 증폭을 할 때 이 6번 아웃도 얘가 출력이 되는데요. 이 출력이 되었을 때 12를 이렇게 넣게 되면 이렇게 증폭이 24V 범위에서 증폭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이 4번을 마이너스를 넣지 않고 만약에 이걸 어스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어스를 시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7, 4이랑 똑같은 조건에서 7번, 4번에서 6번에서 이걸 어스시켜서 이렇게 마이너스를 걸지 않고 0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0 플러스 12V죠. 이거 6V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신호는 이렇게 되는 거야. 증폭이. 자, 이거와 이게 어느 게 증폭이 많이 되겠어요? 이거는 전체 12V 범위에서 증폭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24V 범위에서 증폭이 되는 거야. 이게 증폭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여건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요. 근데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이 OPF의 특징은 우리가 오퍼네셔널 암플리파이어를 줄임말이고요. 우리는 이거를 이상 앰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상적인 앰프다. 그 다음에 이거를 연산 증폭기다. 이렇게 말해요. 이 OPF가요. 깜짝 놀랄만한 이게 동작을 해요. 잠깐만 한번 바꿔서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에서 OPF는 이게 뭐냐 하면은 이 내부를
이 내부가 이래 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내부는 무시하고 이 바깥쪽에서 요 핀만 가지고 잠재주를 부리게 되면은 깜짝 놀랄만한 이상적인 앰프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거는 지금 바로 제가 입증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요거 2번, 3번이죠? 그럼 요거 2번, 3번이 요게 2번, 3번. 요거 6번이죠? 그럼 요거 6번이 요게 요거 아웃도 요거 6번이라는 얘기예요. 7번이죠? 그럼 요거 7번이에요. 요거 4번이죠? 그럼 4번이 되는 거예요. 어? 1번, 5번도 있는데요? 자, 1번, 5번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별도로 이렇게 반고정을 달아서 1번, 5번을 달아줘요. 1번 핀과 5번 핀 별도로.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쪽에 걸어요. 자,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옵셋 전압 룰이라고 얘기해요. 옵셋 전압은 입력을 쇼트해서 입력이 없을 때, 예를 들어서 입력을 묶어서 어스를 했을 때, 입력이 없을 때 출력이 나오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복잡하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하다 보면은 이 안에서 전압이 균형이 맞지 않으면 전압이 나오는 수가 있어요. 이게 0이 최고 좋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오피앰프에서, 자, 오피앰프에는 특징이라는 게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1. 입력 임피던스가 무한대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출력 임피던스가 0이다. 0음보다 이런 게 있고요. 세 번에 증폭도가 무한대요. 엄청나게 많이 증폭을 할 수 있어요. 자, 네 번째가 옵셋 전압이 0V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이에요. 요거. 여기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입력이 없을 때 쇼트돼서 묶었을 때 출력이 안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전압이 나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혹시 나오는 경우가 생기거든 1번, 5번에 10kg 이런 반고정을 달아서 드라이버로 돌리게 되면은 옵셋 전압 조정 룰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옵셋 전압을 조정하면 이게 마이너스나 플러스가 나와도 이걸 돌리게 되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0인 상태에서 동작을 시켜야 되는 거야. 회사 가면 컨트롤 박스 가면 앞에 이렇게 점검자가 이렇게 조정하도록 반고정에 나와 있는 장비도 많이 있어요. 여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근데 아니 이래요? 교수님은 너무 어렵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이 있어요. 걔 중에. 그런데 뭐냐 하면은 이게 기초적인 걸 알아야 이제 되는데 아무리 기초를 낮춰도 이 공부를 안 하고 기본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더 기초를 낮춰볼게요. 이 OPF가 왜 필요하냐 이걸 누가 말하면은 이걸 딱 얘기해. OPF에서 대표적인 게 반전증폭기라는 게 있어요. 이 책을 가지고 보면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반전 증폭기라는 게 있어요. 네, 글씨가 빨리 쓰다 보니까 좀 그런데 반전 증폭기는 이제 그 우리 학생이 카스 전자조울인가 어디 하는데 취업을 울산 몇 년 전에 그래 취업을 하랬던 그 사장님이 전자를 공부한 그 전공한 분이라 그 백지를 주면서 반전 증폭기하고 비반전 증폭기를 한번 그려봐라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만큼 산업전자에서는 OPF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고요. 또 기초가 어느 정도 있는가 테스트하는 과정이 가장 기초가 반전 증폭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자, 마이너스 플러스 제가 해볼게요. 2번, 3번, 7번, 4번, 6번, 7, 4, 1이 대표적이고요. 이걸 외우셔야 돼요. 암기. 요거를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이거를 외워놓고 7번에 플러스 12
4번에 마이너스 11을 걸어놔요. 그리고 3번을 어수시켜요. 그라운드를 시키고요. 여기다가 5kg라는 저항을 넣어줘요. 이렇게 5kg라는 저항을. 그 다음에 여기서 출력으로 이렇게 해서 10kg라는 저항을 넣어준다고요. 10kg. 자, 그럼 여기는 어스하고 쳐서 VI 입력 신호가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는 VO 아웃 전압해가지고 VO가 바로 출력 전압이 얻어지는 거예요. VO는 마이너스로 신호가 들어가거든요. 이게 자, 아무튼 이렇게 표시해요. 5kV분의 10kV예요. 5kV분의 10kV. 그러면은 2가 나오죠. 2가. 그러면 전압으로 물었을 때는 마이너스를 좀 이게 마이너스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볼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G라고 묻는 경우가 있어요. G는 GAIN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는 이득이라는 뜻이거든요. 즉 증폭도라는 말이죠. 그러면 5kV분의 10kV 그러면은 두 배가 되는데 이때는 마이너스란 말을 생략해요. 왜? 마이너스 두 배 해도 되는데 마이너스 두 배나 플러스 두 배나 두 배는 그냥 증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G라고 물었을 때는 마이너스를 생략하고 전압을 물었을 때는 또 마이너스를 표시한다고 아시면 돼요. 자, 잠깐 봐요. 여기를 15kV를 넣게 되면은 바로 G는 5kV분의 15kV가 되는 거야. 15kV가. 그럼 이게 약분을 하게 되면은 3이 되죠. 3배.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다가 만일에 내가 플러스 1V란 전압을 집어넣었어요. 1V를. 그러면 15kV일 때는 3이 되니까 여기는 3V가 나오게 되는 거야. 5kV분의 15kV면 3배죠. 그러면 1V를 집어넣게 되면 3V가 나온다고. 그러면서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3V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자, 그거를 기하학적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5kV, 10kV, 15kV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15kV가 된 거고 이렇게 5kV가 된 거예요. 요거 P점이라고 표시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거 플러스 신호가 들어가면 마이너스는 뒤집어져서 마이너스로 된다. 이게 플러스 입력이 들어가면 플러스 입력은 뒤집어져서 마이너스로 된다. 이 표시를 반전, 뒤집어졌지 않느냐. 이래서 이거를 반전 증폭기라고 말하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거를 우리 계산하기 좋게 15kV, 10kV를 만일에 우리 100kV를 넣어봅시다. 이렇게 100kV. 이건 그대로 놔두고요. 그럼 5kV 여기를 100kV를 넣게 되면은 G는 5kV분의 100kV 아니겠습니까? 100kV. 그러면 20이라는 20배가 증폭되는 거예요. 그럼 1V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는 20V가 되어야 돼요. 왜? 20배니까. 그러나 이건 안 돼요. 왜 안 되냐 하면은 요 배터리 공급 전압 한쪽 부분 요 VCC 요 전압을 초과할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전압을. 근데 이건 초과됐죠. 그러면 A 하지만 아니에요. 이 전압을 1V 안 집어넣어요. 보통 1mV라는 전압을 넣었잖아요. 플러스를. 그러면 아무 얘기 안 하고 마이너스 20mV가 되는 거야. 왜? 여기는 안 12V는 안 초과 안 되잖아요. 자, 그럼 이거를 100kV를 넣지 않고요. 1000kV를 넣었어요. 1000kV가 뭐예요? 1메가죠. 1메가. 1메가를 넣잖아요. 그러면 5kV분의 1000kV. 1메가가 되거든요. 1메가지만 1000kV가 적어볼게요. 그러면 200배가 돼요. 200배. 200배가 됩니다. 그러면 1mV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200mV가 되는 거야. 자,
여기를 10메가를 넣으세요. 그러니까 여기를 1007을 넣지 않고요. 10메가를 넣었다, 이거를. 10메가를 넣게 되면은 이 G가 얼마 되겠어요? 5kb분에 10메가를 넣게 되면은 2000배가 증폭이 되는 거야. 200배가 아니고 2000배. 즉 1mV를 집어넣게 되면 2V가 되는 거예요. 2V, 마이너스 2V. 마이너스 2V가 된다는 말은 2000배 증폭된 거야. 가능하냐? 가능해요. 이게 1000배, 2000배도 가능합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실제는 약간 오차가 생길지 몰라도 가능해요. 우리가 또 해봤는데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자, 우리 집 같은 데 보면,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천장에 스프링 쿨러 있잖아요. 여기 보면 화재가 나게 되면 연기가 이렇게 연기가 가해지게 되면 감지해가지고 스프링 쿨러가 이렇게 팍 터져서 물이 나오게 되잖아요. 화재가 나면은 그 다음에 센서, 그 외에 온도나 이런 센서에, 아, 그거보다는 좀 표현을 좀 화장실에서, 우리 남자 화장실에서 오줌 넣으면 자동으로 물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거를 인체에 30cm 거리에서 열을 감지한다고요. 그러면 그 얼마나 약하겠어요, 인체에서 그 열 감지가. 그러면 이렇게 1000배씩 증폭해야 돼요. 1000배씩. 그러면 예같이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이 오펜프가요, 그 센서에서 바로 연결해서 그렇게 많은 증폭을 할 수 있어서 왜 그렇게 증폭을 해야 됩니까? 그건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동작하면 반도체가 트랜지스터가 있잖아요. 이 트랜지스터는 콜렉터 전압이 있고 이미터 전압이 있고 베이스 전압이 있어요. 이거보다 먼저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우리가 다이오드라고 표시하잖아요. 이런 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이걸 우리가 다이오드 이렇게 표시해요. 이극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게르마늄일 때가 있고 실리콘일 때가 있어요. 지금 게르마늄은 많이 사용 안 되는데요. 아무리 플러스의 순방향이 전압이 들어와도, 순방향 전압이 와도 게르마늄은 0.1에서 0.3V가 되어야 항복 전압이 돼, 도통이 돼요. 실리콘은 0.6에서 0.75V가 되어야만이 도통돼요. 이게.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똑같아요. 이 트랜지스터 다리 콜렉터가 부러지면 다이오드가 똑같거든요. 이게 화살표가 나오면 NPN이죠. NPN. 그럼 이렇게 있으면 NPN이단 말이에요. 이렇게 NPN. 그럼 이미터 베이스 콜렉터에서 이 콜렉터가 없어도 NP. 이게 우리가 다이오드와 똑같잖아요. 여기 요거와. 그러니까 트랜지스터가 동작을 하려면 0.6V 이상의 전압이 들어와야 이게 동작이 된다고요. 근데 화장실 같은 데서 인체 열을 감지했을 때 0.6이 안 되죠. 그러면 그 전에 이렇게 센서, 한글로 적을게요. 센서 앰프는, 센서 앰프는 오펜프만큼 좋은 게 없어요. 이제 비반전 증폭이 또 있지만 없어요. 1만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가요? 그러면 센서 증폭은 오펜프 같이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증폭에서 나온 거를 가지고 오펜프에서 나온 출력을 여기에 넣어주는 거죠. 여기에.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 나온 걸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또 트랜지스터를 넣으면 돼요. 이렇게 접속하는 거를 달링턴 접속이라고 해요. 이래서 여기에다가 릴레이 같은 부하를 달게 되면 붙으면 이 접점을, A접점을 이용해서 그 밸브에 이용하는 거죠. 여기 전압을. 그러면 센서에 바로 연결하면 불가능해요. 이 전압이 안 되면 도통이 안 돼요. 이게 모자라니까. 그러면 이렇게 센서 앰프를 거쳐서, 즉 여기에 센서를 달면 돼요. 센서를 여기에 연결해서 이거를 10메가로 달아가지고, 10메가 너무 크죠? 한 1메가만 달아도 돼요. 이렇게 큰 장을 달아서 1메가, 4.7메가 정도 이렇게 달아서
증폭을 시킨 다음에 이놈을 이런 릴레이 회로에 대한 출력 부하 회로 쪽으로 연결해 주게 되면 그와 같은 효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오펜프가 정말 기가 막힌 효과를 발휘하게 돼요. 자, 여기 보겠어요. 지금까지 한 말을. 이 말이 너무 지저분하지 않아요? 이렇게 몇 페이지냐면 289페이지예요. 그리고 288번이 오펜프가요. 요것도 741이고요. 요것도 741이고 요것도 741이에요. 근데 회로가 틀리잖아요. 요거는 트랜지스타가 22개 정도 되고요. 요거는 개수가 한 2개 모질해요. 자, 요거는 요래 좀 고급형이에요. 요거는 요렇게 돼 있고요. 요거 D평은 싸요. 요거는. 요거는 금액이 조금 비싸거든요. 요거는 좀 엉성해요. 지금 옵세트 장압이 나와서 이게 필요해요. 싼 거는 옵세트 조정 회로가 필요해요. 이 부분이. 아까 거는 옵셋 전압이 적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차이만 있는 거고 이거를 가지고 자, 조금 전에 제가 이 그림이 반전되는 그림을 했죠. 이거예요. 5kg, 10kg, 15kg 요 얘기가 돼 있고요. 자, 뒷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741의 앞에 모델이 709가 있었습니다. 709는요. 자, 1번, 5번에 1번, 8번에다가 이렇게 옵셋 조정 회로를 누를 넣어서 이렇게 그 고정형으로 넣어준 거고요. 자, 이건 우리가 많이 안 쓴다 했어요. 741이 많이 사용돼요. 자, 이거를 입력에 반전 증폭이잖아요. 입력에 플러스의 신호를 집어넣게 되면 출력은 마이너스로 출력이 얻어진다는 거. 이걸 제가 이렇게 실험을 해서 우리 실험실에서 우리 지구학교 실험실에서 해가지고 요걸 가지고 제가 책을 쓴 거예요. 이런 그림을 어디서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다 찍어가지고 이 책을 쓴 거기 때문에 입력에 플러스 신호가 들어가게 되면 출력은 마이너스로 반전한다. 이거를 제가 이걸 좀 커야 좋은데 이 책이 너무 두께가 두꺼워져가지고 작게 해서 좀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입력이 마이너스일 때는 출력이 플러스가 되고 입력이 플러스일 때는 출력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표시가 된 거예요. 자, 오늘은 반전 증폭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비반전과 그 다음에 차동 증폭. 이 차동 증폭을 알아야 우리가 이걸 할 수가 있어요. 뭘 알아야 되냐면 이런 그 듀얼 파워스플라이이죠. 이제 조정해서 플러스 12, 마이너스 12 만드는 듀얼 파워스플라이. 여기에 이런 그 컴파레이터라고 하는 비교기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게 종류가 여러 개예요. 요거는 컴파레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오펜프는 그래서 이렇게 돼요. 이제 아까 반전했고요. 이게 비반전, 차동, 가변이드, 버퍼 이런 식으로 가산기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영상을 업데이트하는 그 용량 제한이 좀 어느 정도 있어서 제가 반전 증폭까지만 일단 설명을 하고 비반전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